네, 이어서 2라운드 NC 다이노스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NC 다이노스 타임 하겠습니다. 네, 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년보다 1분이 늘었습니다.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충분한 고민 끝에 최선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래프트의 첫 타임을 NC가 불렀습니다. NC 다이노스 지명하겠습니다. 대구 상황고 투수 임상현. 상황고 투수 임상현 선수입니다.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등학교 김현종. 축하합니다. 네. SSG 랜더스 지명하겠습니다. 힘고 외야수 이승민. 이승민 선수가 SSG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자, 3라운드 한화이글스부터 지명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한화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김은고 내야수 정한석. 네, 축하합니다. 정한석 선수 김은고등학교 3라운드 1순위로 한화이글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너무 지금 얼굴 빨개졌어. 네, 들어보겠습니다. 영웅이 초조하겠다. 결정하셨습니까? 발표해 주시죠. 아, 저 회색깔 장아찌를 입고 NC 다이노스 지명하겠습니다. 경기고 투수 김민균. 축하합니다. 경기고 김민균 선수입니다. 희흥요로도 지명하겠습니다. 세광고등학교 투수 김연주. 네, 세광고 투수 김연주 선수. 김연주 선수가 키움이어로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해서 4라운드 지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이글스 타임 하겠습니다. 타임입니다. 한화는 오늘 처음으로 타임을 불렀습니다. 선수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긴장되는데 선수들 얼마나 떨릴까요? 한화이글스 네. 지명하겠습니다. 독립리그 연천미라클, 독립리그 연천미라클, 연천미라클, 내야수 황영욱, 연천미라클, 내야수 황영욱. 네, 감사합니다. 황영욱 선수. 중세유배 독립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던 황영욱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팬들의 많은 관심을 네. 이렇게 받았었는데, 예. 하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오늘 또팀 동료 박용택 선수가 와 있거든요. 아까 정윤 선수에 이어서 황영욱 선수까지. 너무 위험했다. 똑바로 걸렸다. 네, 이제 나머지 애들만 지금 영우랑 좀. 정윤 선수에 이어서 황영우 선수까지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베어스의 4라운드 지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두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대구 상원고 외야수 강태환. 유신고 투수 박준우. 동의대 얼리 투수 최윤서. 네, 축하합니다. 이번 얼리 드래프트로 참여한 동의대 최윤서 선수가 KT 위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4라운드 9순위 키움 히어로즈 발표해 주시죠. 타임하겠습니다. 네. 네. 키움 또한 번의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일곱 번째 아우, 선택인데요. 애들 좀 들어와 빨리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네.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 네. 와, 빨리 됐어. 왜 이렇게 빨리 됐어?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 네, 고영우 선수. 성균관대학교 고영우 선수가 키움유로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좋죠. SS 투수 최현서. 네, 축하합니다. 태연 선수 4라운드 마지막 6승으로 SS 랜더스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라운드까지 모두 지명을 마쳤는데요. 네. 4라운드 지명받은 10명의 선수. 고영우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할 때도 안 믿겼어요. 너무 기뻐서 실패자. 이제 좀 돌아온 것 같아. 진짜 고마워. 울지 마마. 기쁜 날에 네가 외워놔. 울지 마라. 빨리 보자. 고생했어. 고생했다더라. 힘들었지? 혼자 해낸다고 고생했다. 응?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지? 나 이제 시작이다. 울어라.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울 줄도 알아야지. 자, 축하해. 프로야구 선수 돼 이제.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그치? 이런 날 때 오늘 야구했어. 맞지? 송중도 돼야 될 건데 참 고생했으니까 될 거다. 저는 되면은 한 8라운드? 되면 그러니까 이후로. 네, 5라운드 다시 첫 번째 순서 한화 이글스부터 지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6라운드 다시 한화 이글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7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준이 이제 나와야 된다. 계속해서 8라운드 이어 나가봐야겠죠. 네, 8라운드 한화 이글스 9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9라운드 한화 이글스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10라운드 지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화이글스 선택해 주시죠. 한화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는데요. 이제 한 명씩 더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11라운드 긴장이 되네요. 저희도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선택이 될까요? 먼저 하나이글스부터 발표해 주시죠. 하나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유신고 투수 승지환. 동의과학대 외야수 유재모. 경덕구 투수 유병선. 네, 축하합니다. 이제 여섯 자리가 남아있는데요. 네. 여섯 자리. 자, 발표해 주시죠. 에치다이너스 지명하겠습니다. 경북고 투수 김준원. 축하합니다. 경북고 투수 에치다이너스의 7라운드 지명자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아 타이거즈 마지막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타임하겠습니다. 네, 타임입니다. 동원대학교 내야수 김두현. 축하합니다. 김두현 선수 기아 타이거즈 마지막 고민 끝에 지명을 했습니다. KT 위즈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KT 위즈 지명하겠습니다. 장항고 투수 이승헌. 장항고 투수 이승헌 선수 KT 위즈의 마지막 지명자였고요. 이어서 11라운드 한순이 LG 트윈스입니다. 걔도 안 되잖아 투수.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정균관대. 정균관대. 성균관대 외야수 심규빈. 네, 축하합니다. 성균관대 심규빈 선수, 심규민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네, 키움이어 로제 선택도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이어 로제 지명하겠습니다. 대재고 내야수 심희윤. 대재고의 심규빈 선수. 키움이어 로제 선택을 받았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한 자리, 11라운드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SSG 랜더스 발표해 주시죠. SSG 랜더스 지명하겠습니다. 충암고 투수 변건우. 충암고 투수 변건우.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 분 더.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된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총 110명의 선수들이 KBO의 신입생이 됐습니다. 네, 이 선수 중에 내일의 신인왕 또 내일의 슈퍼스타가 있잖아요. 네. 선수들의 힘찬 첫걸음에 축하와 응원의 마음이 담긴 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10명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외상은 계속 괜찮다고 카톡 보냈는데 좀 괜찮은데. 지미야, 내 행복이.
타석이 됐습니다. 지난 이닝에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공격의 출발점이 됐었던 최소연이었습니다. 볼넷이 만든 점수가 5점이에요. 5점. 그러니까요. 아, 시원하게 한 방을 쳤으면 좋겠어요. 오, 이거 보세요. 이번에 어떠자는 1루. 이제 두 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이제는 작전이 나와죠. 어떤 이 사인을 전달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 여러 가지로 이 황영목 선수는 이 상황별로 이 본인이 타격을 하는 그 능력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주자는 사태를 끊었습니다. 1루 안착 타자 주자만 아웃됩니다. 빠른 사태 최수연이 득점권 주자가 됩니다. 아, 여러 가지로 이 작전이 나왔기 때문에 더 컨택으로 땅볼로 만들어준 찬스입니다. 그렇네요. 작전 능력이 두 번 다 성공한 거예요. 아, 황영목 선수가 어찌됐든 김성근 감독이 원하는 그 그림을 모두 만들어줬고요. 이제는 시즌 1 가장 빛났던 타자 정부루입니다. 악마 시장 가자 악마. 아니 정부루 선수는 팬들만 들어만 못 하더라고요. 아, 정근호 깍두기인가? 약간 좀 이런 느낌? 정근호 선수가 잘하는 걸 실제로도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 거죠, 지금. 16,000명이 넘는 분들이 과연 오늘 볼 수 있을지. 가자. 악마, 악마! 아. 스윙. 스윙 빨라, 빨라. 빠르다, 오늘 다 타이밍이 다 빠르다. 한 점을 더 내서 6점이다.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 큰 점수입니다. 그렇죠. 범쪽에 수박이 선언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낮게 떨어집니다. 정부로. 아, 마운드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긴 합니다만 어려워진 투수 김태호예요. 그리고 이제는 임팩트 선수. 아직 치라 택자 치라 편안하게 치라. 지금은 투아웃이기 때문에 이 택근 선수가 안타를 쳐야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공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루팅 선전해요. 변화구가 잡히질 않아. 아까 똑같은 애들 또 와봐. 먹어보래. 하나, 삼수 가자, 삼수!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가줘. 그렇지. 바로 던져보자. 받았을 때 스피드 붙여, 스피드. 네. 스피드 그대로. 오케이, 잘했어. 됐어. 예. 네. 하이. 그래. 됐어. 하이. 예. 받아. 예, 벤지. 받아. 저 위에서. 네. 오케이. 하이. 추. 힘들었다. 하이. 따라! 나와, 나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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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양수다, 그 양수다. 오케이. 네. 한 번 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붙이겠어. 그런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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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기. 하이. 무기. 저. 하이. 하이. 오케이. 와우. 연습하는 거? 구성 감독님이 수비 보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예능이 아니야. 아, 예능이 아니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피치야, 둘라. 잘해라. 네. 또 이질 않아. 또 하나 있어. 예. 오케이. 오라이, 나이스. 오라이. 지금요, 이태근 선수를 대신해서 대타 황영묵 선수를 내네요. 대타요. 황영묵. 좋은 찬스입니다. 네. 우리한테는 이 대타로 나오는 타자도 정말 소중하거든요. 자, 이제 안타 하나면 두 점을 만들 수 있는 몬스터즈. 이 안타가 극적으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공격적으로. 대타 나와서 치기 쉽지 않아. 공격적으로. 가자, 현빈 가자. 가자, 가자. 영목이 가자, 영목이. 아, 영목! 예, 영목이. 하나 세리라. 열심히 된다, 여기서. 황영목 선수가 최근에 이 주전 경쟁에서 약간 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기회는 딱 한 번이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다. 보여줘야겠다. 진짜 찢어야겠다. 이 타석으로 김성근 감독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넘어갔어, 됐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멀리 가는 이 타고 중견 스위로, 중견 스위로. 됐어, 됐어. 중견 스위로, 중견 스위로. 그렇죠. 7월 넘기면 돼.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드리면서 스코어 5대1로 살아납니다.
애들이 좀 잘해주니까 좋다. 잘 친다. 아니 이렇게 잘 치는 애들이네. 잘 쳐. 좋았다. 공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됐어. 나이스. 투어 이후에 나온 몬스터즈의 득점. 조금은 편안해진 몬스터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현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나팔 넘었다. 현수야 주자 많으니까 아웃 카운트 빨리 늘린다고 생각해. 힘들어하지 말고. 선태요, 제 대학 리그 선발 나와서 한 경기에 17K 잡았어요. 깔끔하게 나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현수 선수도 또 이런 상황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황영목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오는데 정현수 선수와 정면 승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경기 전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정현수. 혼내줘 제발. 나 오늘 혼났단 말이야. 이게 복수해야 돼 이거. 3루타, 2루타. 수고하십니다. 우리 빨리야 끝내자. 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동 맡기고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 승장은 가려집니다. 최고의 맞대결을 보여주길 바래요. 선수 봐주지 마. 예 잡아. 예 이제 봐주지 마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죽여버려! 죽여! 조사버려. 죽여! 죽여버려! 정현수 대 황영목입니다. 초급 타격! 황영목 선수의 이 진가가 어떤 건지, 우리는 왜 이 마운드에서 자꾸 이 주자를 쌓아놓고 황영목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루에 정근우 선수가 이동해 있고 2루에 유태웅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운드에 여전히 이대훈 선수입니다. 주자가 있을 때 그 위기 상황, 그리고 주자가 없는 지금의 이대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죠. 동네리그 이 올스타 선수들은 큰 도전을 해야 돼요. 얘는 더 늘어지면 안 돼. 바로 쫓아가야 돼. 1점이라도 가야 돼, 1점이라도. 선두 타자는 김동규 선수고요. 동규야! 이게 김동규 선수는 선방이 있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 형성되는 이 스트라이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당겼어요. 오케이. 잡아 당겼어요. 유태웅 선수가 잡고 1루로 아웃됩니다. 나이스. 엄마 수비 잘하네. 태웅이. 태웅이 좋아. 태웅이. 아, 유태웅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모습 보였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저는요 몬스터즈의 선배들이 수비 가지고 이렇게까지 극찬한 거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완전 맞아. 그냥 물 흐르듯이 수비. 네. 근데 심지어 정성훈 선수는요 네. 지금 프로 레벨의 어떤 유격수를 데려와 봐라 유태웅만큼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네. 잘하네.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황영목 선수로 갑니다. 번아웃 상황. 와라! 수고하십니다. 간다. 나이스 배팅. 영목이 형 땡겨치나? 땡겨쳐요? 영목이 하나 주라 치라고. 그래 많다. 나는 우리가 인정해줄게. 황영목 선수는 충분히 장타력이 있는 선수예요. 과거의 동료가 각기 다른 유니폼, 다른 위치에서 이제 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키즈 떨어지는 이 투심 패스볼인데 무리 없이 밀어치고 이걸 네. 3타로 만들었으니까요. 자를 수 있었냐 수현아? 자를 수 있었어? 네? 자를 수 있었어? 아, 못 자르면 못 자른 거죠. 문어. 문어야. 캐치볼 해 너를. 예. 뭐하냐? 맞았다. 그루한테 맞았다.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 3루 희생타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타석의 안준입니다. 가보자.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만약 황영국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 석점차 이젠 또 몰라요. 땅볼 유도를 하려면 스플릿을 해야 돼. 잡아당겼어요. 날카로운 타구가 파울 지역으로 갑니다. 굿 타이밍, 굿 타이밍. 근우, 근우 쫄지 말고 근우. 야, 쟤 스윙 좋은데 맞으면 가겠구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실점 위기에 몬스터즈입니다. 볼 끝에 변화만 살짝 주면요 땅볼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빗 맞았어요. 빗 맞았어요. 빗 맞았어요. 빗 맞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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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투자 묶였어요. 투수 잡았어.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투어. 이대현 선수가 빠르게 내려와서 잡아냅니다. 오, 김문호 왔어요. 김문호 선수가 도착했네요. 와, 요즘에 김문호 없으면 진짜 안 됩니다. 네. 우리 문호. 아. 요즘에 김문호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투아웃 주자 3루 아웃 카운트 딱 하나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타석의 박찬영 선수입니다. 찬영이 해봐 찬영이! 연천 미라클 소속의 박찬영 황영목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 라운드 에이드 펀트를 가요? 펀트를 내고 뛰어요! 펀트를 내고 뛰어요! 펀트를 냅니다! 투수 나와서 1루! 1루에서 세이브예요! 세이브입니다!
극적인 번트! 박찬영! 박찬영이 한 점을 짜냅니다! 스코어 6대 3! 아, 좋은 약을 끝까지 펼치는 선수들이. 어휴, 잘했어! 어이. 펀트 기가 막히겠다. 에? 기가 막히겠다. 엄청 잘 됐어. 펀트가 완벽했어요. 아, 추수나 잡아서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 네, 지금은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아웃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던 상황. 격차 6대 3 석점차가 됐습니다. 나이스 펀트 잘 됐어. 정말 중요한 선두 타자 이용구 선수입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초구부터 집중하자! 터지지 말고 한마디씩 하고! 오, 다시 또 박민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몬스터즈의 타선을요 이렇게까지 막은 선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우리는 진짜 지면 안 되는 경기 때문에 우리 점수차가 이렇게 많이 그러네요. 나는데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아예 우리는 그냥 지면 안 돼요. 홍군, 홍군! 보여줘, 보여줘! 홍군! 이용군 선수도 여기서 한방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 당겼어요! 잠깐 당겼어요! 왼쪽에 안 튀어납니다. 됐어요! 오케이, 홍군! 이용군 선수 1루까지 달리는데요. 했다. 홍군 좋아요! 슬라이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 이게 좋아요. 됐다. 오, 2루까지 들어가는 이용우 선수입니다. 왕우, 왕우. 왕우. 구 좋다, 구. 왕우, 왕우. 이용구 선수 이제 투구에 성공하면서 홀드 스탠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안타 치면 사람들 다 기분 좋아한다. 나이스 배팅. 우사 주전은 1루 득점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최수현 선수가 해결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가보자, 가보자. 최수현아 진짜 마지막 찬스가 또 왔어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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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쓰리, 쓰리, 쓰리. 와, 미치겠다, 진짜. 최고 뺏 안쪽에 걸렸어요. 쓰리, 쓰리, 쓰리. 여기서 내야 뜬공으로 아웃이 되고 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얘라 수현아. 아우. 결국 원아웃 주자는 1루. 아따 수현 힘 많이 들어가네. 아. 자, 그리고 이제 정윤 선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윤이 잡아! 고마 맞추면 1타점! 아, 우리는 2점을 내면 됩니다. 네. 2점을 내면 됩니다. 이구 변화구 공 채웠습니다. 고! 공 채웠습니다. 3루까지. 3루까지 이용구가 갑니다. 이번에 말한다, 이번에 말한다. 네, 인사이 3루기 때문에 한 점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좀 쉽게 왔습니다. 치라, 치라, 치라. 스트라이크 필요한 투수 박민재. 원아웃 주자는 3루 상황. 낮게, 낮게! 오, 볼넷이에요. 야, 운 좋았다. 2R 유지. 왔다, 왔다, 왔다!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주자 나갑니다. 이번엔 황영목입니다. 무기 가자, 무기! 무기 안 보여줘! 영목아, 프로 홈런 어떻노? 숨쉬려는데요? 인자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인자 힘 빼고, 힘 빼고! 과연 여기서 인상 깊은 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아, 무기 좋네, 무기. 무기 좋아, 무기! 3루 주자 이용구가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시, 역시, 역시! 이제 12대 3 격차는 9점차. 타자 황영목이 결국 추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예! 아, 감 좋네. 자발 타자! 감 좋아, 무기. 골드게임은 한 점차로 다가왔습니다. 마운드에 여전히 투수 신재영입니다. 4회까지 44개의 공을 던졌고요. 오늘 경기 아직 단 한 명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이 신재영 선수가 마운드에 초반에 딱 올랐을 때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 아, 오늘 가장 놀란 건 김민주 선수죠. 그렇죠.
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성장을 그러니까요. 할 거고요.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신재영입니다. 1번 타자 정준재입니다. 보자 오면발! 야 준재야 우리 잘하는 거 하자 이제! 아 이제 한 번에 벌어주자 우리! 지금까지는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신재영 선수. 아야! 높게 떴습니다. 높게 헐, 떴습니다. 헐, 헐, 헐. 유격수와 좌익수 볼 플레이. 오케이. 좌익수 최세현이 잡습니다. 원아웃. 네, 네, 오케이. 네. 그렇지. 스피드를 막 죽이면서 던져놓는 이 신재영 보세요. 더 느리게, 더 느리게. 이번에 느린 거 하나 던져봐. 2번 타자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아, 오케이. 아. 백끝에 걸린 이 타구, 유격수 백핸드 캐치. 1호수 정도로, 1호수 정도로. 타석이 아닌 필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구르 선수입니다. 나이스 캐치. 와, 너무 잘 잡았다. 캐치 악마. 이게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네. 신재영 선수의 이 공에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오늘의 신재영은요 고목나무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신재영 선수예요. 그래도 아까 이 최준서가 최고의 타격을 했었어요. 또다시 땀골, 또다시 정도로, 그리고 또다시 아웃입니다. 이렇게 수렴. 좋아. 완벽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현실로 바꿔놓고 있는 신재영입니다. 나이스 볼. 수비형. 나이스 볼. 아, 오늘 신재영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아, 이건열 감독도 오늘 경기 글쎄 호락호락하게 내줄 생각이 없네요. 장민호 선수를 올렸습니다. 이 선수가 현재 동국대 투수 중에 가장 빠른 공을 소유하고 있고 지난 1차전 때도 이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왔었어요. 그때 상대에 썼던 선수들 투구를 타격했습니다. 서동욱. 그러나 또다시 빗맞은 이 타구는 중견수가 잡아내고 맙니다. 2회, 3회, 4회 그리고 5회에도 세 타자만으로 몬스터즈의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다섯 타자 상대 아웃카운트 다섯 개 잡았던 투수입니다. 야, 더 이상 이제 실점을 안 하겠다는 거죠? 성준 가자 성준! 성준이 가자 출루! 그리고 몬스터즈는 원성준 선수부터 시작입니다. 초구 볼입니다. 초구에 던지면 다 볼이. 1차전과는 다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수 장민호 낮게 오면서 카운트 볼 투. 글쎄요, 장민호 선수가 카운트 싸움 이렇게 어렵게 1차전에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거죠. 네, 지고 있고 무조건 잘 던져야 된다. 네. 이런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 볼이야, 두 볼. 걸어나가. 딱 니 거만, 딱 니 거만 나가야 돼. 그냥 안쪽에 걸립니다. 뒤로 가는 파울. 아, 아니. 이거 쓰. 이겨야지. 안 이기고 싶어? 친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술래야 이기지. 타격했어요. 엘리쪽 파워입니다. 엘리쪽 파워. 아, 이건 몰라, 그럼. 원성준은 위로까지. 빨리 내, 새끼야. 소리가. 빨리 내, 새끼야. 원성준은 위로까지. 위로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이루타 원성준. 나이스. 됐어. 결과 좋았습니다. 야구는 결과론이야. 너 일로 갈 거 이리 갔잖아. 그러니까 됐어. 내가 잘했어. 대표 굉장히 간결하게 잘 도왔죠? 네. 자, 그러면서 코스 확인하고 처음부터 2루까지 뛸 생각이 있었어요, 원성준. 자, 그... 또 차 나왔다. 6게임 남은 상황에서 중대 발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왜? 아, 또... 이 중대 발표는 원성준 선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성준 왜? 성준 어디 가? 너 어디 가나? 시즌3 약정이야? 저 K
키움 히어로즈 들어가게 돼가지고 키움 히어로즈 들어가게 돼가지고 어? 오우 씨 오우 씨 내일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 야, 성규야, 너 오늘 해준 네가 써놓은 거야? 야, 꽁꽁 숨기고 있었네. 와, 축하한다. 야, 그렇게 울고 막 가래? 어? 아, 네. 아, 가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 가면 우리 이제 쉬어서 진짜 어떻게 해? 진짜 어쩌나? 시합이 안 되는데. 내일 태용이도 없고 내일까지 한다고? 내일까지 내일 마지막 야 다음 주 내야수 글로 들고 와야 되겠네 유태용 다음 주에 야 유격수 한번 해봐 나 유격수 진짜 좋아 최전 와 해봐 쉽게 마지막 한 감독이 안 시켜줄 것 같아 감독이 안 시켜줄 것 같아 아니 가는데 왜 우리 생각만 하고 있어 축하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늦어봐 안 싫었어 마음에 있던 얘기 길게 하면 최종 일단 여기 있으면서 감사한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꺼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남들보다 두 배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간 똑같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래라! 야! 거기서 밥 먹으면서 선배님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유명하겠다. 아니, 이게 비밀이라는 어떤 방이겠어? 야, 너무 심했다. 그렇지? 이거 생각도 그렇지? 진짜 빡빡하다. 그래, 안 그래. 수연이랑.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 진짜 배가 아파.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너무 했어. 너무 했다고. 네가 그렇게 약속을 무겁냐? 이미 무겁고? 약속을 잘 지키고? 진짜 잘 지키긴 했잖아. 잘 지내라. 부을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야수들 몸 잘 푸세요. 야수도 여분이 없는데. 쟤 없어요. 오늘 누구 하나 어디 부러지고 다치면 게임 못 해. 감독님 다 와서 이제 숨어서 보고 있대. 저 앉아서 감독님 다 보고 계신다. 감독님 야구 보는 거 좋아한다. 어, 히어로즈 히어로즈. 오. 와. 아름답다. 와. 자, 대타자 대타자. 와. 한바람 부니까 다들 잘 돌아가네. 아, 잘 돌아. 아, 가스요. 가스요. 야! 잘 쉬었네, 잘 쉬었어. 오! 이르타. 성훈이 잘 돌아간다. 오! 여준호는 정말. 갔어. 오! 여준호 좋아. 근데 진짜 뒤지네. 오. 40대잖아. 진짜 다르다. 어? 속도가 다른데? 진짜. 아, 춘천 넘어져 와, 춘천. 아름다운 방입니다. 아, 춘천. 춘천 와서 모두를 이기고 가네. 아, 춘천 좋아. 내년에 춘천에서만 경기할 거야. 아, 좋아. 야, 오장 좋은 거 같아요. 아. 죽으라, 아, 좋아. 야,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근데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참 멀게만 느껴졌던 그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최강 모터즈 시즌 2승 달성했습니다. 아,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2승 때문에? 아, 얼마 안 남았다. 다들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시즌 2승. MVP 후보입니다. 주일 아빠 생일 칠 때. 주일이 형 아니야 생일 쳤어요? 교훈이.
뭐 힘들어. 2안타 치고 수비 다 잡고. 7이니 3피안타 5탈삼진 무작책. 많이 안 던졌네. 승리최속 에이스 이대현 선수입니다. 역시 신재형이랑 틀려. 다르다. 신재형이랑 틀려요. 왜 이렇게 잘 던지는지. 하루 만에 떨어져 버렸다. 재형이 대신해서 복수 잘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기쁩니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기회 받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아, 안타를 안 쳤는데 올라왔네요. 네? 네? 대구요? 1타수 무안타 네,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3볼넷에 네. 타점 1위, 타율 2위 이대호 선수입니다. 호볼로 할 말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본능적으로 아닌 거. 어차피 아닌 거 뭐 올리지 마세요. 네. 자, 마지막 후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는 것 같습니다. 19살 문경원 선수입니다. 만세 삼차, 만세 삼차. 만세, 만세. 만세, 크게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크게 만세. 만세, 크게. 만세. 대답을 크게 하지. 자, 후보에 올라온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 잘 해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단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갑자기 또 맨날 그런 거.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잘 준비하셔서 다음 경기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 경기도 오세요. 강수이랑 올라, 강수이랑. 야, 애들 뭐. 배우 하겠어. 다 계획된 거면서. 자, MVP입니다. 제주 것 같은데? 교원이. 교원이, 교원이. 교원이, 교원이. 교원이네. PP투어, PP투어. 새끼 모자 벗고 나가려고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네, 지금. 시즌 입승. 역시 에이스가 해냈습니다. 이대현 선수입니다. 지겹다. 몇 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피 많이 나왔네. 지금 인형이 몇 개? 네? 오늘 괜찮았죠? 오늘. 역시 대현이는 대우가 달라. 감사합니다. 쟤는 이미 지금 대통령을 넘어섰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죠. 와, 어? 준비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에이스. 아~ 에이스. 주셨어요. 에이스. 앞에서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기분 너무 좋고요. 오늘부로 좀 진정한 에이스가 누군지 좀 진정한 에이스가 누군지 좀 한가름이 난 것 같고. 저 왜 저러냐 저. 아니 농담이고. 사실 저는 뭐 제가 100점을 줘도 네, 저희 팀이 101점 내서 이기면은 그걸로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승리 너무 기쁘고 마지막으로. 리드 너무 잘해준 우리 재욱이한테 이 공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치적이다. 와. 역시. 야, 대단하다. 여기 문경원 선수, 제가 사비로 배트 10개 사드릴게요. 배트 10개 사드릴게요. 그러면 고정, 그러면 고정 아니야? 야, 야구하는데 방망이 한 여 들고 오면 혼난다. 놀러와 소풍 왔냐? 그래, 금방 쳐가지고 봐준다. 자, 너무 반가운 선수가 들어왔는데 너무 정든 선수가 떠나야 합니다. 아, 성준이. 떠나야 합니다. 오늘이 원성준 선수가 최강권 선수로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나오셔서 저희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다시 나오시죠. 아, 아쉽지만 잘 가라.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형님이 잘 가고. 전 선수단 사인이 드는 배트랑 아마추어 선수들하고만 찍은 사진. 아, 사진,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또 우는 거 아니야? 울지 말해. 고생했어, 인터뷰 잘해. 네. 감사합니다. 성준아, 울지 마. 네. 이미 울 것 같은데. 1년 동안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야구하면서 김성근 감독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선배님들이랑 함께 야구한 게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최강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어났어요. 일어서 못 먹어. 일어서. 이거죠 이거. 원성준이 몬스터즈에서 첫 번째 어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야 정말 재수형보다 훨씬 잘한다. 재수형은 너무 잘해. 전부 날카롭게. 이겼어. 날카롭게. 이겼어. 원성준. 우리에게도 원성준이라는 유격수가 있습니다. 오 수비 잘하고. 정말 좋고. 정말 좋고 수비 잘하고. 아, 자크 스윙에 걸렸어요. 스리볼에서 이 공격적으로 이 스윙을 하고 됐었는데 이럴 때가 가장 아쉽죠. 네. 너 전세 있는 놈이냐? 어? 야구로 뭘 생각하느냐? 어디 가냐, 인마? 가. 가. 좀 비 와도 뛰어야 되는데. 송운대 투수 정현수. 연천 미라클 내야수 황영욱. 황중관 대학교 내야수 오영우. 집에 가자. 야구가 또 하고 싶어요? 네. 딱 작년에 드래프트가 안 되고 방황했을 때 동안 이제 야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그만둘 것 같아요. 안 힘들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 같은데 이제 힘들 때 저보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팔은 이쪽 영혼. 그래서 믿는 거예요. 밀고 그 다음에 포도 가는 거예요. 저 키움 히어로즈 들어가게 돼가지고 내일이 마지막. 남들보다 많이 돌아가지만 제가 더 간절함을 더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저도 최강야구 일원이 아닌 최강야구 몬스터즈 팬으로 돌아가서 많이 응원하고 저도 TV에서 응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잘해. 눈물까지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쉽다. 성윤아 감독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내일 또 3시간 뛴다 그래. 감사합니다. 뭐하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갈 사람은 가고 이제. 냉정하다. 최강 몬스터즈에게 남은 경기는 단 4경기입니다. 4경기에 2승을 하게 되면 저희는 내년에도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올해 대통령배 전국대학야구대 우승팀인 강릉영동대와 연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무조건 영동대 이기는. 무조건 영동대 우리가 이기는. 그리고 게임 30, 30번째 게임은 올해 챔피언입니다.
올해 독립야구단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연천 미라클 팀입니다. 어, 아직까지 괜찮다. 어, 수영이 가? 처음 들어가죠. 자, 마지막 선 한 번째 엔드게임. 직관이겠네. 은 직관입니다. 와, 또 티켓 미치겠는데? 통합이겠네. 와, 티켓. 상대팀은 전 대학교 올스타팀입니다. 뭐고 또? 아, 대학 올스타. 각 대학교에 있는 모든 팀 중에 베스트만 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31번째 경기까지 모두 공지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경기 남았는데 2만원 가고 캡틴 한마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해왔던 대로 그대로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 이제 선수들이 조금 명수가 없으니까 각자 좀 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키나와. 네, 오케이, 가시죠. 아, 추웠으니까 못 가겠는데. 추웠어. 요나, 예. 목동은 오는데. 예. 별론다. 잠실로 가지 마라. 우리 성준이 형. 성준이 형 한번 하고. 그래. 아, 그래. 너 그만해 좀. 그래. 너 많이 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는 제가 꼭 선배님들처럼 멋있는 선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라, 앞으로 와가지고. 잘해라. 신지영 선배님 이거 제대로 보여주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라. 제가 빨리 마지막이잖아. 빨리. 지영 선배님, 제가 더 낫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낫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라. 고맙습니다. 최강! 야, 훨씬 낫네. 아, 잘했어. 마지막인데 한 번. 잠깐만요. 하지만 찍을게요, 성준이랑. 하나, 둘, 셋 하면 몬스터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몬스터즈. 정기사님. 문자 켜봐. 개판이야. 교환학생. 와, 지금 누워서 가는 거야? 저기 안마 기능은 이미 설정돼. 잠깐만 열어봐. 아, 그림 너무 웃기다. 창문 한번 열어. 누워야지 편하게. 아니 의자 뒤로 저 재끼도 그거 발 받침대도 올리고 신발도 편안하게 벗고 가. 물도 내가 갖고 왔어. 저 물도 편안하게 모신다고. 아. 아, 너무 웃기다. 이게 연예인이랑 거의 매니저인데. 오늘 배차 받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일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애지중지합니다. 네, 다음 팀 귀하니까 뭔가 잘하고. 네, 네. 정일환님 고생하세요. 불편하면 얘기해요. 전화해요. 안 되면 좀 펴도 되지, 차에서.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야, 누워있어, 편하게. 앞에 오면 다 낫다. 아, 웃겨. 이대호 선수가 2011년에 청주구장에서 3연타수 홈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회에 만약에 주자 2명 나가서 이대호 선수까지 돌아오면 그 기록, 2011년 기록을 저희가 또 한번 볼 수 있게끔. 우리 몬스터즈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6대 1 역점의 격차가 만들어져 있고요. 투수 이대현 선수 다시 마운드에 섰습니다. 한번 내내 선수 잡고 비차 인대고 비차. 선두 타자 2번 타자 오태우 선수입니다. 들어. 자, 이제 여기 잡아야 돼.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내 앞에. 오케이. 파이크스가 다가갑니다. 잡아냅니다. 원아웃. 이대현 선수의 투구가요, 격차가 없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우리가 알던 이대현으로 이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이 공격과 이 수비의 그런 네. 합이 맞아야 되는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타석에 이찬우 선수입니다. 잘 맞춘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5라운드 이후에 안타. 이찬우 선수가 오늘 본인의 첫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 거 아세요? 뭐요? 칭찬하면 안타만 뜬 거.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주자가 두 명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투수를 또 이제 준비시켜야 돼. 그거는 아... 타이트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아웃 네. 주자는 1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원준 선수입니다. 첫 타석처럼. 여기서는 전력 피칭을 해야 되는 이대현입니다. 네. 오, 몸에 맞는 공이에요. 뭔가 컨디션은 분명히 안 좋았는데 점수 때문에 편하게 던졌을 뿐 네. 안 좋음은 계속 보살이고 있었던 거예요. 슬라이더가 손에서 빠지면서 못 맞는 공이 나오고 말았어요. 네, 이제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투수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안. 쏘리. 이제 원아웃 주자는 2루와 1루가 됩니다. 왔다. 5월 찾아 5월! 타석에 박성준 선수입니다. 아, 비차 힘내고 비차! 집중하자. 가자 집중! 초구 바깥쪽 떨어집니다. 반대 초구가 됐어요. 예. 그거 잡아야 돼 그거! 접어 하나! 안타 하나면 추격 코너 하게 되고요. 절대 그 상황은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고 딸깍 껴돌립니다. 3루초 파울입니다. 야, 이거 약간 위험했는데. 네. 스플리터인데. 아, 이거 정말 위험한 공이었어요. 네. 복판으로 갔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아, 안 떨어진다. 미치겠다. 어, 대현이 두 개. 무조건 더블 아이가. 아웃카운트. 더블 잡았죠, 더블. 두 개. 원아웃 주자는 1호와 1루. 7점 위기의 몬스터즈. 그리고 이대현. 7점.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두 개! 딱 돌렸습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1호의 토스. 그리고 1루에. 한번 오케이. 두 개. 오케이. 한번. 유격수 잡았어요. 1호의 토스. 그리고 1루에. 아웃 됩니다. 원성준과 고영우, 성균관대학교의 피터 톰비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5회 말까지 6대2의 스코어 격차 넉점차. 저희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좋다 대현이. 야 땀을 안 돌리노. 포크가 안 떨어지는데 형 어떻게 해야 돼? 어? 포크가 안 떨어져. 오늘 안 떨어지네. 나는 매일 안 떨어진다. 씨. 이제 경기는 6회 말이 됐습니다. 참 몬스터즈에게 쉬운 날이 없네요. 오늘 5대0까지만 해도 저희가 홀드게임 이야기까지 했던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요. 결국 6대6 동점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가 투성이 좋아요. 네. 네. 김문호, 박용택, 이대호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 한 점이라도 달아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두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타격감도 네. 좋고요. 자, 문호 나가보자. 가자. 투수키를 넘겼습니다. 대판 쪽에 빠져나가는 안타. 예! 야, 기가 막히나. 김문호. 멀티히트 김문호. 오늘 몬스터즈의 테이블 세터즈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합니다. 아. 잘 맞은 거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오케이. 다시 리드를 되찾을 수 있는 주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박용택입니다. 와, 여기 엉뚱이 쳐줘야 됩니다. 응? 엉뚱이 쳐줘야 돼. 연결해야 돼. 그럼 이미 안티가 하나 있는 박용택입니다.
스윙! 성준의 오빠 경찰! 아... 선두 타자 출루 이후에 삼진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저 하나 몰리면 안 돼. 레프트 뒤. 장타 먼저. 우리가 장타. 큰 스윙을 해도 됩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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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1루부터 갑니다! 2루부터 갑니다! 그리고 1루까지! 이렇게 더블 플레이! 아,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아프다. 안 풀리는 경기다, 이거. 5회에 이어서 6회도 병살타가 나오고만 몬스터즈입니다. 놀랬는데 아 밑에만 아 흐름이 너무 안 좋은데 경기 시작한 지 2시간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7회초가 진행이 되겠고요. 신영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서 있고요. 동점까지 허용했고 지금부터 주는 점수는요 오늘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점수들이 네, 한 점 싸움이 됐습니다. 한 점. 깔끔하게 맞고 와.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강은호 선수입니다. 첫 타자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아야. 잡아 당겼어요. 3루수 미끄러지면서 잡았고요. 이루에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나이스. 왔다 분위기 왔다. 3루수 고용. 너무 좋다 형. 나이스. 오. 나이스. 2번 타자 김건호 선수입니다. 포수비로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끌어보죠. 맞았습니다. 높게 떴고요.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유격수 잡아냅니다. 아 잡혔다 이제 잡혔다. 좋았어. 이제 이번에는 나무라 파우타나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김보성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끝내버려. 땅볼이 됐습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디어 선수가 잡고 투수에게 베이스를 밟습니다. 이렇게 3-0. 7회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하는 신재영. 아직 양 팀의 점수는 6-6입니다. 이제 투아웃 나무나우 카운트 하나입니다. 미치겠다. 그리고 고영우예요. 몬스터즈에서 정말 이 오시는 내내 타격에서 풀리지 않았었던 이 고영우. 아까 그 멋진 캐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타석에서 아름다운 그런 스윙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영우 여기서 치면은 MVP 줄게. 나올 때 됐다 진짜. 가자. 네. 초구는 볼입니다. 오케이. 영우 우리 식구 우리 식구. 아 가야지 지금은. 현재 주전은 3루와 1루. 여기서는 그냥 타격이거든요. 오늘 경기가 방송이 될 때쯤에는 고용호 선수의 거취가 결정이 돼 있을 거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가 돼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결과는 어떨까요? 또 무조건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조정이 되는 명분을 만들고 싶다. 해. 1번 가지 말고 안타 맞아도 얘랑 해. 안타 맞아도 얘랑 하라고. 골로 가지 말고. 해야 돼, 형이 해야 돼. 어, 가자. 영호야, 네가 영웅 된다 생각해라. 오늘 네가 된다며. 편하게 해준다며. 몬스터즈에게 또 한 번 최고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가자, 준비하자, 준비. 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쳐야 돼요, 지금 여기서. 3루 안에 났다! 3루 안에 났다! 3루 안에 났다!
두 번째 안타. 그러나 그 어떤 안타보다 중요한 하나의 안타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중요할 때. 너 오늘 MVP. 서우 씨 앞뒤 잡고. 오늘 경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스를 잡았을 때 고영우 선수가 올 시즌 내내 몬스터즈의 형들과 스태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타격에서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이 안타 하나는 진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시 리드를 만들어요. 스포츠 1대 6입니다. 아, 정식 되겠다, 영우 바로. 투아웃 주자는 1루와 1루입니다. 그리고 전구도로 이어집니다. 어제 오늘의 착감이 좋기 때문에 계속 몰아갈 필요가 있어요. 높아요. 빠집니다. 볼넷. 볼넷을 왜 그만해줘. 됐다. 이제 투아웃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팀내 타율 1위의 김문호 선수입니다. 한번 쉬어야 된다. 오늘도 이미 멀티 히트를 달성했고요. 문호야 치라. 문호야 해결하자. 문호야. 아 제발 한 방만. 한 방만. 3루에 최수연, 1루에 고영우, 1루에는 정구루가 나가 있습니다. 그냥 쳐야 돼요. 본인보다 타격감이 좋은 타자는 없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한마디는 타구, 3루 수위로 파울 지역에서 잡아냅니다. 찰루말루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닝 고영우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결국 리드를 되찾는 몬스터즈 스코어 7대6입니다.